아,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꿀텅, 꿀텅 할배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이는 노란 건물은 부산 전철 1호선 동네역입니다. 동네역이고, 제가 여기 앞에 보면 명륜 1번가라고 먹자 골목처럼 이렇게 부산 우리 동네역 주변은 먹자 골목으로도 부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뭐 명륜 1번가라도 고라고 하기도 하고 동네 뭐 먹자 골목, 예,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부산의 명문여고지요.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를 한번 운동장이라도 한번 보러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쪽 출구 쪽에서 내려가면은 먹자 골목이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쪽 라인도 지금 내려가면은 먹자 골목이 또 형성이 골목골목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길 좌우측으로 양갈래길로 사이사이마다 골목들이 먹자 골목들이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품목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산 뭐 그게 육해 공군 다 있습니다. 해산물 뭐 닭 뭐야 하여튼 꼼장어 양곱창 하여튼 모든 게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오늘은 중앙여자고등학교를 보러 가려고 하니까 이 길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는 한 20년 상간 있어도 크게, 왜냐면 위치가 딱 뭐 위치적으로는 모든 게 변화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상가들은 어떻게 뭐 변화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앙여자고등학교 학교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뭐 담벼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하게 변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혹시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주차장도 그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동네 전철역이 생길 때부터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이는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 예. 담이 그냥 철조망 캔슬로 되어 있죠. 이 길은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은 롯데백화점입니다. 저기는 명륜전철역이 있고요. 지금 전철이 가고 있습니다. 동네역에서 다음 지금 가는 전철은 다음이 명륜역입니다. 명륜역 반대로 가면 교육대학역이고 자, 이거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본 건물 뒤편은 부산 동네중학교입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학교가 고즈넉하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용합니다. 근심 성실 봉사하는 학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학교. 자, 학교가 조그맣죠?